밥 한 끼와 커피 한 잔, 영화 한 편 관람, PC방 10시간 이용, 치킨 한 마리, 과자 10봉지. 우리가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. 그리고 물류와 경영, 월 구독료 만 원.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.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.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. 빛나는 만 원의 가치. 물류와 경영. 중국 물류 사절단이 잉커우 씨가 보유한 물류 네트워크의 강점을 알리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. 중국 잉커우 씨 봉란걸 국장은 최근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잉커우 씨가 1대1로 전략해서 빠져서는 안 될 접점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. 복 국장은 잉커우 씨가 한국, 중국, 유럽 무역의 가장 경제적인 통로라고 말했습니다. 올해 2월분을 연 잉커우 공항은 북경, 상하이, 선전, 옌타이, 하얼빈을 연결합니다. 잉커우 항은 지난해 592만 2천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며 중국 주요 허브항만으로 떠올랐습니다. 한중 FTA 시범구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복 국장은 시범구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신고, 원스톱 검사, 원스톱 반출 등을 실시해 통관 절차 간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.